뭐 태양인 또 소음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때 양과 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양인과 음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음인과 양인은 사실은 체질이라기보다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의 양의 상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참고가 되고요. 일상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음적인 성격은 추위를 많이 타게 되죠. 추위를 많이 타니까 손발도 찬 경향성이 있고요. 성격으로만 보면 좀 내성적이라든지 참을성이 많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음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아프시거나 몸이 불편해지시면 몸이 굉장히 무겁고 붓죠. 그리고 좀 늦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향을 띠면서 피로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기운이 약간 위로 안 올라가고 음적이시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빈혈, 저혈압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장애가 있든지 설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음의 기운의 특성이었고요. 다음은 양의 기운도 한번 볼게요. 네, 반대로 양의 기운은 더위를 많이 타는 분,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을 이제 예를 들면 성급하시고 좀 다혈질인 경우 많고 화도 조금 잘 내는 경향성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컨디션이 나빠지시면 잠을 잘못 자고 깊이 못 들고요. 이제 불면증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이제 양의 기운이 많은 분은 상부적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입이 약간 마르거나 눈이 충혈되고 아니면 얼굴이 붉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증상하고 뒷골이 당긴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좀 높아질 때도 많죠.